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원칙적으로 가족 등 주변인을 연대보증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과제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등 대부업체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고금리 대출 피해의 근원지인 대부업체들의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됐으나 대부업의 경우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아직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은 이번에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높아졌다면 대부업체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대출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대출 상품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상품 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